트와이스 정현 근화. 어우,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 정현. 그, 뭐, 병을 앓고 있다 그러더만, 그, 뭐였더라? 그, 아, 기억이 안 나네. 저, 뭐, 지병이래, 이게. 아파서 그런 거래. 아니야, 아니야. 불안장애라고? 이게? 갑상선 뭐라 하던데? 아, 다 나았는데. 디스크 수술로 인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네. 아, 스테로이드 부작용. 네. 디스크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 근데 얼굴이 이쁘니까 이 몸을 해도 뭔가 좀 이것도 매력 있네. 사라널인가? 재작년에 다 나왔는데 그냥 질겜 모드 하는 듯. 아. 다 나왔는데 그냥 좀 저 즐겜 모드. 근데 뭐 즐겜 모드가 진짜 즐겁지. 한번 빠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아 근데 뭐 저 한창 때 저 정점 찍으셨으니까 됐지 뭐. 한 잔해. 이건 뭐야? 사건 반장. 사건 반장 요즘 조용하네. 자, 주차장 입구로 다가가는 지금 블박차입니다. 잘 가고 있어요. 자, 경광등은 잠잠하죠. 자, 아래로 내려가다가 가다가 빵 이제서야 켜집니다. 자, 중앙선 저 반대편에서 중앙선 찍고 섰어요. 인정을 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 뭐 일파만파 퍼졌으니까 자기의 무지함을 이제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진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좀 끝내야지. 아 진짜 그땐 죄송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가서 치료라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똥가오를 자꾸 부리고 예, 대도 않는 씹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좀 스스로 좀 고칠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참 얼마나 좋은 사이겠어요. 예, 아마 높은 확률로 사건 반장 저거 보면서 이 씨발놈이 해보자는 건가? 아, 이 개새끼. 아, 억울하네. 이러지 않을까. 그 대법원에서 저도 랄프랑 같이 밥 먹다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하게 된 이 피부양자 자격을 동성애 배우자가 인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로써 국내에서 동성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가 첫 사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분들인데요. 이분이 동성 연인, 피부양자 자격.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겠어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인상 찌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쩌다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됐냐 이런 뭐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그냥 저는 이들이 뭔가 저 그냥 딱 그냥 그 김수용 마인드예요. 예. 개그맨 김수용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아 그냥 싫어요.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예. 존중은 해요. 근데 그냥 싫어요. 근데 이렇게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싫습니다. 존중은 해요.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예. 그 때문에 뭐 이들이 뭐 그 방식에 대해서 전혀 그 욕할 권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좀 우리 카페가 좀 약간 남초 성향이 좀 짙다 보니까 동성에 대한 혐오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좀 생각을 바꿔봐요. 여러분들도.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뭐,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건 없잖아요. 동성애자는 지금 전 세계가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다. 팀쿡도 게이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게이가 많아지면 우리도 좋은 거 아니냐. 원래 남녀인데 남남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이제 뭐 경쟁자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니까 게이가 많아지길 더 기도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게이가 생긴다 그래서 내가 뭐 순위권이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축협에서 11년간 정부 예산 4천억을 투입했었다고. 1년에 400억씩. 진짜 문제가 많다. 그냥 아주 곪아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홍명보한테 달린 것 같습니다. 홍명보가 감독직 맡고 나서 이제 앞으로 뭐 결과가 좋아진다면 예, 또 점점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 챗GPT가 요즘 굉장히 좀 그 유행인 것 같아요.
직접 써보신 분들도 계시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료 버전까지 막 결제하시면서 쓰시는데 뭐 이게 현대자동차 마크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봤다. 현대자동차 로고를 좀 세련되게 좀 바꿔봐라 그랬는데 꽤나 뭐 그럴싸하네요. 현대. 삼성 로고도 좀 바꿔봐라. 나쁘지 않은데? 나 12시 좀 좋다. 12시. 약간 제네시스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지평선? 이런 느낌도 좀 드네. 삼성 로고들. 이거 좀 이쁜 것 같아. 현대 로고. 팔 같아, 그냥? 이거 어때? 약간 필기체 H 느낌. 여기 뭔가 엣지가 하나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AE 같다고? 나 이거 보고 조금 좀 골 때리더라. CJ 택배기사가 욕한 건데 영상 지워졌네? 그러니까 이 택배기사가 일단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택배기사가 자꾸 그 여기다가 물건을 놓고 가는 거야. 근데 비에 다 젖잖아. 근데 거기가 아니라 저 일로 오시면 안쪽으로 더 돌아서 들어가시면 여기 그 지붕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두시면 되는데 자꾸 비 맞게 위탁 장소를 문 앞이라고 써놨는데도 CJ 택배 저 특정 저 기사만 저 통로 중간 쪽으로 던져놓고 가더라. 원글 삭제되고 영상 내려간 거 보니까 라는 겁니다. 합의했어. 좀 마음씨가 좋으신 분인가 보다. 택배기사님이 쌍욕을 하더라고. 잊혀지길 바라시나 보다.
마법의 그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옳게 바뀌는 대한민국의 마법의 단어 정말 취재가 시작되자 취재가 시작되면 사과도 받을 수 있고 배상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옳게 돌아가. 근데 그거를 취재가 시작되자를 이기는 사람이 정몽규 같아. 진짜 끈질기지 않냐? 대단한 것 같아. 그 굳건한 그 정몽규 빨리 저 이제 내려놓고 나갈 줄 알았어. 야, 끝까지 버티대. 넘어가고요. 정액 테러 이건 보지 말자. 좀 더럽다. 버가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어? 아니 난 거기까지는 안 갔어.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해. 내 방송에서 그냥 쌍욕 한번 욕받고 뭐 주워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말지. 그냥 뭐 돌아가는 흐름을 보는 거지 뭐 거기다가 내가 귀찮게 거기까지 들어가갖고 뻑과 수익정지 채널 수익정지까지 시키자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해. 그렇게는 안 하지. 근데 개새끼인 건 맞지. 중국인 새끼 발음이 존나 좋아가지고 근데 중국인 같진 않는데 아 이 새끼 뭔가 좀 진짜 어떤 삶을 살아온 새끼인지는 궁금하기는 해. 어디 방공호에 들어있다가 나왔나? 유튜브 하려고 태어났나? 이 새끼 좀 신기하긴 해. 아무도 몰라 얘에 대해서. 아 이제 가세현 저 그 기자가 김세희 기자가 그냥 이제 엿먹으라고 중국인이라고 하는 거지. 뭔 중국인이겠어 이 새끼가. 이렇게 빠삭하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서와 그 남자들 니즈 파악하고 또 이슈들 있으면은 긁어 모아가지고 함축적으로 요약시키고 이런 기능이 있는 거는 중국인은 못해. 내가 봤을 때 순수 순혈 한국인은 맞는데 아 이 새끼 하는 짓이 참 비열하긴 해. 비열하게 짝이 없어. 아이 뻑과 논리는 굉장히 논리적이지. 논리적이라고 나도 생각해. 그 순기능에 대해서는 나는 욕하고 싶진 않아. 근데 다만 이번에 행보가 너무 추한 건 사실이지. 맞잖아. 그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여론을 가지고 자기가 선봉장 역할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어떤 그 영향력이 없었던 채널을 결국은 이제 누군가를 밟고 조롱하면서 키운 채널이 된 거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고 있잖아.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 아, 난 그냥 그저 방구석에서 DC 인사이드, 실베겔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날그날의 이슈 갖다가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뭐 감정 같은 거 들어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항상 중립적으로 다뤄왔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이 새끼가 한 짓이 있잖아. 뭐 힘조니 뭐 허버허버니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그렇게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한 돼 있는 것처럼 조롱하고 그랬잖아. 그 워딩 몇 개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가 돌 던지는 그 군중 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다 잘못했지만 막타 친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해야지. 딜이 안 들어갔겠냐고. 그리고 이제 방송 켜가지고 이제 막 울면서 호소하는 거 그거 딱 틀면서 여기 내 이름 언급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다. 이거 너무 방식이 X같잖아. 그건 맞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알아야지. 이 새끼 물론 저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정리 같은 거 잘하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너무 회피성이 보인다라는 거지. 아무튼 넘어가도록 해요. 언니 이름 뭔지 알아요? 원영이 엄마. 어? 누구야? 저기 아니에요? 문희준 아저씨 그 딸내미. 어우 너무 이쁘게 생겼다. 언니 이름 뭔지 알아요? 장원영이야? 원영이 엄마. 원영이 뭐? 원영 언니. 야 여기선 럭키비키가 안 되네. 어? 어? 미리 나이 먹어서 이모가 될 수도 있는데 날 미리 이모라고 불러줬네?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근데 이모, 아줌마 이 두 단어에는 럭키비키고 뭐고 없는 거야. 바로 정색 때리잖아. 장원영도 결국은 그 단어에 있어서만큼은 안 되는 거지. 안 돼 이거. 아니. 바로 정정해 주잖아. 아줌마였으면 녹화 중단. 이모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존스 폭행 혐의로 기소됐어? 아, 약물 검사관 접했어? 음주, 코카인, 뺑소니, 드래그레이싱. 안타깝구만. 일본에서 출산율을 극복한 사례. 뭔데? 도쿄는 한 명 이하가 될 정도로 출산율이 저조했는데 출산율이 높은 회사의 지역이 있었다. 0.6에서 1.97로? 아침형 유연 근무제를 도입했다. 오전 5시, 8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 이후에 퇴근하는 거. 야근 금지. 전사원 재택근무제. 사원 아침 식사 무료 제공 및 사내 어린이집 설치. 이사회 내에서 여성 활약 추진위원회 설치. 이런 것들이, 이런 복지들이 좀 주어지니까 확실히 좀 바뀌었다. 오후 3시 퇴근이라는 파격적인 퇴근 시간. 아무래도 집에 좀 더 이제 그 활동하는 시간 범위 내에 좀 더 일찍 집에 보내주면, 아무래도 집에서 이제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가정적으로, 변한다. 그래요.
출산 축하금 10만엔, 자택 육아 매월에 15,000엔, 고교생 버스비 매월 2만엔, 고교생까지 의무비 의료비가 무료. 야, 초등학교 중학교 교재비 무료,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비 무료. 아무래도 애들 키우는데 그 들어가는 돈에 대한 게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아주 파격적으로 그냥 애들 저 성인 될 때까지 돈 들어가는 것들 부담을 많이 줄여줬네. 이런 복지라면 굉장히 저 애 낳고 싶은 나라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수가 있겠다. 똥꼬 댄스가 뭐야? 우리나라는 뭐 행정을 뭐 똥꼬 댄스를 했다는 게 뭔 말이야? 그 출산율 늘리는 춤이었나? 출산율 늘리는 춤이 있어? 네, 그 출산 대책. 출산 대책 댄스? 출산 대책 댄스? 이게 뭐야? 저출산에 대한 대책. 춤을 추면은 자궁이 건강해진다. 조이고, 이게 뭐야? 뭐 케겔 운동이야, 뭐야? 서울시 의원이 출산 장려 대책으로 케겔 운동을 내세워. 맞네. 케겔 운동이네. 입니다. 그냥 툭 내뱉었는데 진짜 케겔 운동을. 지난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시 출생장려 댄스라는 제목. 아니 이건 뭐 완전 여성들에게 지랍근을 뭐 이렇게 키우자 뭐 이런 거야?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예, 글이 게재됐는데요. 첨부된 사진을 보면 서울시 시민건강 출생장려 국민 댄조 한마당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앞에서 시민들이 다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장면도 보이는데요. 여기서 국민 댄조란 댄스와 체조를 합친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행사에 참석한 김용호 서울시 의원은 괄약근에 힘을 조이는 케겔 운동과 체조를 이용해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지다 보면 출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똥꼬 댄스였네. 일본 네티즌들은 출생장려 댄스인데 참가자들 중에 애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은 없다. 무슨 기우제도 아니고 춤추는 게 무슨 상관이냐,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정말 딸피는 못 말려. 예, 아유 재밌으시다 어르신들.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아, 왜 차라리 그냥 저기 지자체에서 그 애 생기는 그 저 뭐냐 그 주파수 틀어주지 그러냐. 들으면 장원영 닮는, 아이유 닮아지는, 아이유처럼 변한다는 그 주파수 유튜브로 막 듣고 그러잖아 자기 전에. 차라리 그거 뭐 들으면서 자고 그러지 뭐. 착상 잘 되는 주파수 뭐 이런 거. 미친 인간들. 법륜스님에게 물어본 질문.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는 걸까요? 맞아. 그 삶을 굉장히 이렇게 좀 그 비관적으로 아주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삶의 의미 자체가 크게 없는 거야 지금. 어차피 똥으로 나올 건데 왜 처먹어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허무주의야. 과정, 뭐 결심, 마음가짐, 중요성 이런 건 다 내팽개 쳐놓고 그냥 아주 허무주의로 가는 거야. 어차피 뒤질 건데 왜 살아? 어차피 뒤질 건데 돈 왜 벌어? 어차피 뒤질 건데 맛있는 거 왜 처먹어? 웃기죠?
몇 년 동안 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는 걸까요, 저는? 과학책 보니까 우주는 무한히 크고 우주가 생긴 지는 137억 년이 됐는데 우주에는 지구 같은 행성이 천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티끌 같은 100년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나 거지가 되나 어차피 죽을 텐데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허무해요. 인생이 허무한 걸 알면서도 분노, 슬픔, 상실감 등 온갖 감정에 휘둘립니다. 어차피 죽어서 없어질 인생인데 왜 우리는 고통에 시달려야 될까요? 병원을 가세요. 꾸준하게 진료를 받으세요. 우주는 무한히 넓고 지구도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예요. 하물며 지구에 있는 나 같은 존재는 말할 것도 없겠죠? 무한한 시간에 비하면 나의 100년이라는 것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찰나에 불과하고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가치도 없어요. 아, 그렇게 의미가 없다면 죽어야지. 하지만 죽어야지 할 가치도 없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무엇 때문에 미리 죽어요. 어차피 죽는데요. 굳이 죽을 가치도 없는 게 인생이다.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만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 얘기의 요점은 이겁니다. 저절로 죽을 때까지 그냥 사세요. 지금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우주의 시간에서 보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100년까지 꼭 살아야 될 이유도 없지만 지금 죽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꼭 살아야 할 이유도 없듯이 꼭 죽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죽겠다라는 것은 죽어야 될 만한 목적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은 죽어야 할 만한 가치도 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그냥 나무 한 그루가 자라서 살다가 때가 되면 시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은 내가 이렇게 자라봐야 누구 하나 날 봐주지도 않는데 살면 뭐하나 이러고 확 죽어버리는 나무 봤어요? 다람쥐가 가을에 도토리를 많이 주워서 땅굴을 파고 넣어뒀는데 사람이 그걸 빼갔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면 머리를 돌에 쳐박고 죽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죽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람쥐는 그냥 도토리가 있으면 주워다 모으고 사람이 훔쳐가 버리면 다른 걸 또 주워 모으면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러다 겨울에 굶어 죽으면 죽고 안 굶어 죽고 살면 내년 봄에도 살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에 크게 연연하지 말라.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죽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면 돼요. 나무가 자라고 토끼가 산에서 뛰놀듯이 살면 됩니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면 그때 가서 죽으면 돼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든 병이 나서 죽든 그때 가서 죽으면 되니까 일부러 죽을 가치가 없습니다.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냥. 와, 대화 길어지네. 흥미로운 관점. 세 줄 요약은 죽을 가치도 없고 마음 가는 대로 살되 사회적으로 합의된 테두리 안에 살다가 가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래요. 명쾌한 해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예, 그냥 까놓고 말씀드려요. 저는 솔직하게 뭐 저스님이 좀 명쾌한 해답은 주신 것 같지가 않긴 해. 그냥 당장의 괴로움을 끊어내고 싶으니까 죽고 싶은 건데 그 근본적인 괴로움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다면 죽어야지. 저는 조금 허무주의라기보다는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해낼 수 없다? 그럼 나는 죽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냥 아무런 무의식, 그냥 정말 무의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 자의식,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물 목마름도 못 느끼고 고통, 슬픔, 기쁨, 환희, 쾌락 다 못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느낄 내가 많은 걸 느끼지만 아직 그 느끼는 것이 즐겁고 즐거운 것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뭐 방송이 너무 철학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 즐거운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는 거지. 그래요. 예. 의미 없는 삶이 싫다. 의미를 만들면 되지. 의미를 만들면 되지. 방구석에서 반복되는 용두질을 하면서, 에? 그 에너지를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소모하면은, 뭐, 의미가 없죠. 저도 오늘 굉장히 의미가 없네요, 방송이. 왠지 아세요? 별풍선 게이지를 한번 보세요. 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왜 방송을 하고 있죠? 예. 하루에 천 개도 못 받을 거면 내가 오늘 왜 하고 있는 거지, 방송을? 미스테리를 좀 걸고, 예. 저, 6시까지 방송 재밌게 해볼 테니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말을 안 하니까 안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자꾸 그, 응?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무소비가 관성적으로 가니까 그냥 안 싸도 알아서 돌아가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너무 저조한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쏘나요? 예, 장난치지 마시고요. 장난할 때랑 장난하지 않을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현실의 삶을 죽기 전에 코트 방송에서 죽임당할지도 몰라요. 내가 내 목숨을 택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고 내가 나가고 하는 것이 내 자의식에 의한 건데 그 자의식조차 못 느끼게 제가 죽여버린다니까요. 제 방송에서. 예.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별풍선이고 내가 그날그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예? 좀 생산적인 시간인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즐겁게 해드리고 재밌게 해드리고 시간 잘 가게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거밖에 안 된다면 저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까? 예,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죠. 자, 오늘 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좀 받아야겠습니다. 예, 너무 안 나와. 나 그냥 저 유순하게 그냥 좀 아 그래 오늘 뭐 2,000개라도 3,000개라도 받고 끝내지. 근데 이거 2,000개 3,000개는 커녕 1,000개도 안 나오니까 제가 이거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저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영도도 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예.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네. 오늘 너무 안 나오네. 자연스럽게 좀 별풍선 받고 좀 가보려고 했는데 그 누구도 개수 맞도가 있나요? 아니 그냥 6,000개 받지. 결국 안 나오면 나는 결국 이렇게 켜야 되고 이 불편한 시간이 엄습하는 거지. 어쩌겠어. 아무도 쏠 생각을 안 했는데. 예. 너무 저조하네, 오늘. 예. 예, 요거 끝나고 요즘 뭐 미스테리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저 일요일 날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한 두 개 정도 해드렸는데 굉장히 미스테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미스테리를 하고 남은 방송에 대한 어떤 책임비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 저기 저 불편한 시간 없이 가려고 했는데 불편한 시간이 생겨버렸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좀 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기존의 방송 즐겁게 보시던 분들도 오늘 같은 날 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천 개도 안 돼갖고 방종한다는 거는 이건 제가 굉장히 현타오는 짓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명씩이라도 예, 열 개라도 쏘면은 그게 몇 개입니까? 만 개예요. 한 명당 열 개라면은 그죠? 예,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알라 마드리드. 새 역사를 쓰는구나. 진짜 부상만 없어라, 은바페. 예. 알라 마드리드. 그치, 축구 선수라면은 진짜 그 최고의 지구방위대 아니야? 어. 레알 마드리드에 들어간다는 거는 최고의 팀이지. 레알 가고 저 입단식했어요. 입단식에서 얘기했어요. 알라 마드리드. 어흥카시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그 후원을 이끌어내려면은 우리가 저기 드라이에이징 하는 것 마냥 에이징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5시쯤은 돼야 예, 좀 별풍선 쏘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 누구도 스타트를 끊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늦어지는 거야. 예. 저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등받이 기대고 그러고 그냥 흐리멍텅한 흐린 눈하고 방송하겠습니다. 너무 안 나온다 오늘은. 그죠? 예. 이쁘진 어머니 고맙습니다. 코트님 항상 콘텐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런 날에 조금 저기 각인을 시키는 거죠. 예. 내적 친밀감을 넘어서서 아 뭔가 아 이건 기회야. 약간 그 해바라기에서 영화 해바라기에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쯤 막 돼가가지고 아 이건 기회야. 이렇게 별풍선 안 터지고 할 때 내가 쏘고 내가 좀 100개씩이라도 쏘고 이게 진짜 내가 진짜 찐팬이라는 걸 좀 보여주자. 이건 기회야. 예. 그죠? 고맙습니다. 이쁘진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 다음 맞아 뒤지는 건 여러분들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예.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맞아 뒤지는 건 여러분들이고요. 예, 쏘는 사람들은 맞아 뒤지지 않아요. 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예. 시청료나 빨리 내고 빨리 미스테리 갑시다. 뭡니까 이게. 서로 불편해요. 예?
500명이 열길 수 있습니다.